세대별 예측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20대입니다. 예측 1위 47.6% 문재인 후보, 예측 2위 안철수 후보, 3위 유승민 후보입니다. 30대의 예측 결과입니다. 예측 1위 56.9% 문재인 후보, 예측 2위 18% 안철수 후보입니다. 40대입니다. 예측 1위 52.4% 문재인 후보, 예측 2위 안철수 후보, 예측 3위 홍준표 후보입니다. 50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측 1위는 36.9% 문재인 후보, 예측 2위 홍준표 후보, 예측 3위 안철수 후보입니다. 60대입니다. 예측 1위 45.8% 홍준표 후보, 예측 2위 문재인 후보, 예측 3위 안철수 후보입니다. 70대 이상의 예측 결과입니다. 예측 1위 50.9% 홍준표 후보, 예측 2위 안철수 후보, 예측 3위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 계속 문재인 후보가 지금 여의도 당사를 향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선도 차량을 따라서 문재인 후보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지금 바로 옆에 경찰 차량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뒤에 있는 차량이 문재인 후보의 차량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였지만 지지자들이 이동하는 길에도 길가에 서서 환호를 보냈는데요. 네, 그랬죠. 지금 바로 유턴하는 저 차량이 문재인 후보가 탄 차량입니다. 뒤에 네. 벌써 뭐 언론사 차량들이 바짝 따라붙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차 안에 불이 켜져 있고요. 뭔가 지금 검토하면서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랜드 힐튼 서울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는요. 홍은동 자택이니까 자택에서 나와서 이제 주변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이제 9시가 넘었으니까 8시 20분이죠. 8시가 넘었으니까 그렇게 길은 막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문재인 후보의 동선이 보여지는 대로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